수익에 대한 그 세금이기 때문에 뭐 100만 원 수익을 봤을 때 그 100만 원에 대한 15.4%의 수익이지 금값 전체에 부과되는 세금은 아니다라는 점은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. 골드뱅킹 그리고 골드바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법 말씀을 드려봤고요.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. 금으로 투자하는 방법. 제가 가장 그 추천드리는 방법은 안경 KRX 거래소를 활용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 거래 계좌를 통해서 얼마든지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. 아니면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부가세 없고요. 배당 소득세 없어요. 0.2% 약 0.3% 정도의 수수료만 발생할 뿐 대금에 대한 절세 효과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한국 거래소이기 때문에 금을 가장 정직한 가격에 살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중투자 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이 KLX 한국 거래소를 활용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장점이 많은 투자 방법 같습니다. 이 또한 그런데 체크해야 될 점은 있겠죠? 1g 단위부터 투자가 가능하거든요. 1g 단위. 그러니까 7만 원 정도부터 투자가 가능하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. 내가 만약에 골드바로 찾겠다라고 하시면 별도의 비용은 지불하셔야 된다라는 점은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실물로 찾을 때는.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똑똑하게 금 투자하는 방법 세 가지 기억하시죠? 골드바 투자, 그리고 골드뱅킹 투자, 그리고 KRX 금시장을 통한 투자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. 생생정보마당을 검색하시면 나에게 꼭 맞는 투자 방법을 또 전문가분들이 추천해 주실 겁니다. 검색창에 생생정보마당. 안전자산으로 금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제 주변인들 분들 중에서 은을 그렇게 투자를 하시더라고요. 금하고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때요?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지금 코로나랑 그리고 각 그게 이제 경제 이슈 때문에 반도체 공장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. 그럼 이 모든 상황들이 끝났을 때 반도체 공장들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가장 필요한 물자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은이거든요. 그 시점을 생각해서 아 지금 사뒀다가 나중에 전 세계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가치가 급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측으로 은 투자에 대한 관심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실물 투자를 이제 한다고 쳤을 때 장점은 역시나 금이랑 마찬가지로 세금이 없다는 점? 맞습니다. 뭐 매매 차익에 대한 네. 이제 세금은 전혀 없고요. 마찬가지로 금과 마찬가지로 10% 부가세는 이제 부과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은 잘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0%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시고 네.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만약에 또 실버 바까지는 조금 부담되고 이것도 진짜 조금 소액만 투자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? 은은? 은 통장도 있거든요. 실버 뱅킹. 네, 맞습니다. 근데 그 골드 뱅킹 같은 경우는 많은 시중은행에서 이제 취급을 하고 있지만 네. 그 은 통장 같은 경우는 일부 은행에서 이제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. 금 통장에 비해서는 이제 관심도가 약간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금만큼이나 은도 참 구미가 당깁니다. 대표님 어떠세요? 은 투자. 제가 선물 받은 은이 자꾸 떠오르면서 이걸 언제 팔아야 되나? 이거를 그 이 은을 이 은 통장에다 넣을 수 있나? 막 이런 생각이 막 갑자기 드는 것 같아요. 이거 은 투자 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? 많은 분들이 이제 은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금융 상품들을 찾으시는데 자, 이 금융 상품들은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.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동상품은 없나요? 동, 금, 은, 동인데? 동은 고물상에 갖다 두면 네, 가장 비싸게 돈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네. 알겠습니다. 금과 은,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이제 또 믿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점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